하스스톤 한중 마스터즈 시즌2 오늘 두 번째 경기 장리천 선수와 칼리솔로 오솔기 선수의 대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지난 대회 시즌1에서 가장 돌풍을 일으킨 네. 한국 선수가 있다면 바로 이 준우승을 차지했지만 그래도 첫 대회에서의 아주 그 좋은 성적을 거뒀었던 네. 하스스톤 최승화 선수가 떠오르는데요. 네네네. 오늘 그 최승화 선수와 비슷하게 대회 경험이 많이 없지만 이번 대회를 통해서 돌풍을 일으키고자 하는 그 주역이 될 수 있는 선수가 바로 이 칼리솔로의 오솔기 선수인데 이 선수의 플레이도 기대가 됩니다. 아 그러면은 그 하스스톤 선수처럼 뭐 운이 좋다거나 아니면 정보가 알려진 게 없다거나 좀 베일에 쌓여진 그런 선수인가요? 네, 뭐 근데 이제 은둔 고수라고 봐야 되겠죠. 은둔 고수요. 네, 그럼 은둔 고수 우리 한국 대표 선발전에서 5위를 차지한 오솔기 칼리솔로 선수입니다. 안녕하세요. 23살 대학생 칼리솔로 오솔길입니다. 제가 친구들한테 애국심이 없단 말을 정말 많이 들었는데 한국 대표가 된다니 참 아이러니한데요. 모두 다 적이잖아요. 제가 가장 높은 곳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시아 서버가 다른 서버에 비해 창의적인 덱이 많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중국 선수들도 그렇게 창의적인 덱이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한국 참 좋은 곳인데 오시지 못할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상금은 제가 가져갔습니다. 한중 마스터즈 화이팅! 네, 정의구현팀의 칼리솔로, 이름부터 정말 인상적인 오솔기 선수가 경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뭐 그전까지 이렇게 많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이번 그 대표 선발전을 통해서 오히려 팀 소속도 아니었는데 네네. 네, 이렇게 본선에 올라오면서 정의구현이라는 팀에까지 또 섭외를 받았고 네네. 네, 들어가게 됐습니다. 선호하는 직업으로는 뭐 요즘 가장 핫한 사냥꾼과 또 떠오르고 있는 그렇죠. 사제. 시즌2에서는 사제의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실제 그 랭크에서 많이 보이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네. 침묵이 있기 때문에 사제가 네. 좀 그렇지 않나요? 뭐 사제가 이제 그 락스라마스 이후에 메타에 지금 그 가장 저조했었던 사제가 그렇죠. 또 많이 플레이가 되고 있습니다. 시즌1에서는 한 번도 안 나왔잖아요. 네. 그렇죠. 자, 칼리솔로 선수 만나봤는데 오늘 경기에서 선수들을 소개할 때 이제 가장 직관 오신 분들이 가장 크게 얘기하시는 게 23살? 아까 레니아워 선수는 22살? 많이 놀라시는데 네. 우리 선수들이 영하지만 정말 머리 회전도 빠르고 굉장히 실력이 좋습니다. 자, 그럼 칼리솔로 선수가 상대할 중국 대표죠. 장리청 선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리청 선수는 워크래프트3를 또 경험했었던 선수이기도 하고요. 네. 앞서 경기를 치른 왕지아우 선수가 준우승을 차지했었던 칼리지 스타리그 시즌1에서 우승을 차지한 그러니까 이 칼리지 스타리그가 이제 그 스타크래프트가 아니고요. 네. 지금 현재 그 하스스톤, 그러니까 블리즈컨에 나갈 수 있는 어떤 그 포인트를 제공하는 거기에서 이제 우승을 차지한 선수입니다. 네, 이 선수 또한 중국의 블리즈컨 대표이기 때문에 실력이 상당할 거라고 네, 특히 생각합니다. 그 대표 선발전에서 결승에서는 네. 주술사를 가지고 올킬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 선수의 주술사 지난대 짱거이 선수의 주술사도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렇죠. 예, 이 선수도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번 대회를 통해서 자신의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칼리솔로 선수와 이미 많은 실력의 그 입증을 한 장리천 선수와의 대결 어떻게 이루어질지 궁금한데요. 두 선수의 첫 세트 덱 어떻게 짜여져 있을지 중계진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오솔기 선수의 덱입니다. 네, 오솔 선수는 뭐 일반적인 뭐 방특 전사, 뭐 아까 전에 뭐 이정환 선수하고 비슷비슷한 건데, 근데 조금 눈에 띄는 거는 유령 기사가 없고 썩은 위에 누더기 골렘이 두 장이 들어있다는 거, 그리고 난투가 두 장이에요, 난투가 두 장. 어제 이제 뭐 수석 땜장이도 있죠. 그 땜장이가 사실은 가장 눈에 띄네요. 네, 사실 이 미라우스에 비해서는 뭐 예전에는 사실 거의 기본 카드 중에 하나였다가 하향되고 네. 진짜 나오지 않았었잖아요. 수석 땜장이가 지금은 이제 2로 나와 있는데 03 방3으로 바뀌었죠. 그렇죠. 네, 그래서 네. 공채도 괜찮아졌고 상대의 사바나 사자 같은 거를 좀 잡아주는데도 어쨌든 간에 6, 5가 이제 나와서 5 혹은 1, 1, 1, 1이 되기 때문에
좋습니다. 네, 또 사일런스 효과도 있고요. 네. 자, 어쨌든 이 난투 두 장을 통해서 필드 싸움에서 혹시나 하는 상황을 좀 만들지 않겠다라는 생각인 것 같고, 예. 장리철 선수는 이제 드루이드를 네, 가지고 경기에 임하네요. 장리청인데 이제 예, 어쨌건 뭐 이 선수는 기본적인 그 자군야포라고 흔히 이야기하던 야생의 포 두 장, 자연의 군대 두 장 들어가 있는 덱에다가 전쟁의 고대 정령, 세나리우스 등을 넣으면서 후반을 좀 보강한 덱이에요. 예, 그러면서 낙스라마스 카드, 좀 인기 있는 오마나 진들을 좀 이제 기용을 했죠. 그렇죠. 이제 급수 성장도 있고요. 네, 뭐 카드들이 뭐 전형적으로 저희가 많이 보던 건데 유령 기사 등을 넣어서 그런 어느 정도 좀 컨트롤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네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지난 시즌도 우리나라 선수들이 예, 16강, 8강까지 괜찮았어요. 그렇죠. 4강도. 그런데 이제 한 명의 이제 뭐 애정고의 선수에게 무너졌었는데 일단 시작은 좋습니다. 네, 뭐 일단 뭐 이종환 선수 뭐 가뿐하게 올라갔고. 뭐 멋있어요. 예, 칼리솔로. 예, 그리고 이제 이 중국 선수 장리청 선수하고의 경기도 뭐 좀 예, 일단은 기본적으로 괜찮지 않나. 그리고 칼리솔로 선수가 그 준비해온 덱들을 보면 되게 한국 선수들은 보면 그 어떤 서양 선수들이 예, 사용하는 덱을 카피를 많이 하는데 이 선수는 아주 창조적인 덱을 많이 만드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창조적인 덱 제가 또 경기에서 보면서 한번 감탄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예, 장리철 선수와 네, 이제 오솔기 선수의 경기 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상대는 네, 첫 번째 세트. 네, 오늘 바로 또 첫째 날 시즌 2의 첫째 날 네, 우리나라 대한민국 선수들이 두 명 다 모두 올라갈 수 있을지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패에 네, 특히 방어구 제작자도 잡혀 있고요. 고통의 수행사들도 네, 훌륭합니다. 예, 예, 첫 손패 되게 좋네요. 딱 바꾸는 게 장리청 선수의 손패도 나쁘진 않죠. 그렇죠. 급속 성장 일단은 잡히는 게 가장 좋고 그 옆에 설이 바람 설인이 있으면은 베스트거든요. 네, 또 뭐 윈이 되기 때문에 뭐 숲의 수호자가 잡히는 것도 좋고 뭐 그런 식으로 본인 스스로도 뭐 이후에 좋은 카드 들어오면 되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급속 성장 쓴 이후의 카드들이 중요하겠네요. 자, 그러면서 네 허수아비 골렘 뭐 한 장 들어왔습니다. 마나 코스트대로 딱딱딱 넬 카드가 있는 게 가장 역시 좋은 거겠죠? 그렇죠. 네, 여기서 이제 설인이 딱 들어와 준다면 뭐 장리청 선수는 거의 베스트고요. 이게 허수아비 골렘 같은 경우는 내야 되긴 하지만 여기에서 이제 이글거리는 전쟁 도끼가 나오게 됐을 때 약간 좀 쉽게 제거가 되기 때문에 좀 아쉽죠. 말씀하신 대로 설이 바람 설인이 나와줬어야 되는 게 가장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네. 자, 하지만 서리바람 서리는 없었고요. 이번에 숲의 수호자가 나오면서 자 이러면 좀 침묵을 사용하고 싶은 생각도 들 것 같은데요. 그냥 이딜 넣고 이딜 넣고 해가지고 방어구 제작자를 그냥 잡아버리느냐. 아, 네. 네, 역시 침묵을 거는군요. 네, 역시 드론은 안 된다. 네, 라는 생각이겠죠. 그런데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좀 숲의 수호자로 예, 뭐 방어구 제작자 잡아주는 판단도 저는 나쁘진 않았을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어쨌건 그 드로우가 제일 싫었던 거죠. 예. 본인이 드로우 싫어하나 봐요. 그렇죠. 네, 카드 그 확률을 네. 네, 괜히 뭐 하나하나 제공하는 거 좀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이제 만화 하나씩을 손해를 보고 있어요. 2만 하나 낭비했죠. 네. 그런 것들도 어느 정도는 좀 타격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도 주문 파괴자가 나가면서 네, 결국 방어도를 쌓아주고요. 네.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렇게 빠르게 방어 제작자를 제거하지 않은 거에 대한 이런 대가를 치르고 있는 거죠. 네. 네, 그래도 이제 휘드러 치기도 있고요. 하지만 뭐 그냥 여기서 루피 시대가 비대장이 나가서 필드 정리할 수도 있고 효율적인 뭐 바꾸기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오솔기 선수가 현재까지는 좀 필드에 카드가 깔려있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던지고 오, 네 이렇게 네. 필드 안정화를 시켰죠. 예, 네, 완전히 최선의 판단이고 드루이드가 약간 갑갑하죠. 사실상 자군야포 드루이드의 막강함이 예전에는 거의 뭐 예, 하스스톤을 호령할 지경이었는데 그게 조금 반감된 게 저 친구 때문이거든요. 저거 썩은 누에 위에 누더기 걸레. 진짜 보는 순간 스트레스 받는 카드입니다. 그렇죠.
근데 뭐 굳이 동전까지 다 써가면서 제거를 할 필요까지는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제 손에 실바나스가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상대방이 다음 턴에 지금과 같이 지식의 고대 전령이 나왔을 때 실바나스를 내서 충분히 상대방의 하수인과 좀 대치를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동전 같은 경우는 뭐 물론 주문도적 같은 경우가 가장 많이 아껴야 되는 직업이긴 하지만 꼭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안 써도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예. 아 근데 어쨌건 그 예. 자연의 군대에 선패 들어있고 야생의 포획가 두 장 있는 데다가 지금 정신자극까지 있어가지고 나중에 가고 10턴까지 갔을 때는 진짜 뭐 하수인 한두 장 정도 깔려있으면 정말 생각지도 못한 엄청난 폭딜 들어오지 않습니까? 예, 그런 점을 조금 생각을 하면서 짱리청 선수는 좀 설계를 하고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래도 손에 가지고 있는 카드들이 약간 좀 애매하다는 생각을 해서 계산을 해보는 거죠. 빼앗기지 않고 필드를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을 예, 지금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게 아닌가. 그렇죠. 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좀 애매한 상황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지식의 고대 정령을 죽게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자, 하지만 그러려면은 일단은 자연의 군대를 써서 자연의 군대 야생의 포효를 쓰면 하나도 안 뺏기고 네. 예, 다 필드를 제거는 가능하죠. 근데 하지만 만화가 그렇죠. 예, 정신자극까지 써야 된다는 게 너무 아까워서 네, 예. 그래서 그렇게까지는 하지 못하고 있고 자 이제 이렇게 1대1로 네, 야생의 포효까지만 이걸 잡아주고 네, 아예 이제 서로 필드 상황을 좀 비슷하게 맞추겠다 라는 생각이네요. 그렇죠. 이 다음 턴까지만 그냥 만약에 버텼으면은 자연의 군대 예, 이제 그 무서운 콤보들을 계속해서 아껴서 세나리오스를 먼저 내놓고 뭐 이런 식으로도 갈 수 있었을 텐데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네, 가장 좋은 판단을 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이기고 싶은 게 뭔지 아십니까? 하스톤에서 국내 시청자가 중국 시청자보다 많아지는 거. 중국 시청자 수가 지금 17만이에요. 동접이. 동접이. 네. 야,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더더욱 저희가 열심히 거의... 해서 네,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게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18만에 육박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죠. 네, 18만 명 거의 굉장합니다. 자, 이러고 이제 전투 함성으로 네, 없애고요. 마무리 이겨. 예, 조금은 오석희 선수 입장에서는 아쉬워요. 왜냐하면 그롬마시가 이미 손에 있었고 만약에 적이 아니었다면은 그롬마시를 경로 상태로 내보낼 수가 있었을 텐데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롬을 경로시킬 수 있는 게 뭐 소용돌이도 좋고 자연 감독한테 좋은데 둘 다 써버려가지고 네, 현재 이 오솔길 선수는 결국은 이런 이세라로 숨이 이제 하드 캐리 해야 되거든요. 막 좋은 카드 꺼내 들고 네. 네, 굉장히 좋은 상황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은 예. 것도 없이 네. 이세라였고요. 깨세라가 나오는 게 가장 좋죠. 다시 꿈. 네. 꿈도 뭐 나쁘진 않죠. 네. 그렇죠. 지금 상황에서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자, 뭐 오히려 상대에게 좋은 기회를 주는 뭐 상황이 되기 때문에 잘 생각해야 됩니다. 7, 6, 13딜, 27딜이 지금 네. 보장이 돼 있군요. 네, 14에 네, 27딜, 24, 25, 26, 27딜. 까지 지금 이제 때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저 방어도까지 더해지면 체력이 한 7이나 남기 때문에 아직 꺼내들 카드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하수인을 좀 내고 지금 상대 본체를 좀 쳐가지고 흠집을 내놓고 그 다음 턴에 내 하수인이 둘 정도 살면은 킬각을 잡을 것인가. 자 먼저 넘칠 만한까지 사용해서 드롤 역시 해보는 게 정석이겠죠. 유령기사. 그렇게 돼도 어쨌든 다음 턴에 난투를 쓸 수가 있어서 그렇죠. 그러니까 네. 체력을 14까지 깎아놓을 수 있지 않는 한은 근데 필드는 다음 턴에 정리가 되죠. 네, 그래도 이제 이세라 때문에 과연 저 어떤 식으로 판단할지 지금 타이밍에 신나의 카드 꺼내놓고 다음 턴을 킬각 잡고 끝내겠다라는 승부수를 장미철 선수가 던졌습니다. 네, 예. 이미 알고 있을 거예요. 이 다음 턴에 킬각이 나온다라는 것을. 그럼요. 예. 그렇다면 지금, 그렇다면 예 타이밍에 피드를 이렇게 놔두게 됐을 때는 끝날 수가 있다라는 이유에서 그냥 이세라를 손패로 돌리고 난투를 한번 써보는 건 어떨까 싶기도 하고요. 네 그것도 자 오히려 하나를 보내고 확률을 높이겠다라는 생각인가요? 자 어떻게 판단할까요? 13. 크롬이 지금 나간다 해도 뭐 되는 게 아니고. 자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는 오설기 선수 29대 다음 턴에 29대까지 지금 들어갈 수가 있는데 자 그래서 이제 어떤 카드들 몇 장을 저 필드에서 잡아놓으면 예, 마무리 이격도 있고 예, 한 장만을 남기게 되면은 14들 자 이렇게 하면 일단은 킬각은 예, 안 나와요 끝은 안 나죠 예, 마무리 이격까지 해서 예, 이세라와 함께 로뎁을 제거할 수 있으니까요 뻔하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오설기 선수 그렇죠 손패의 저 두 장은 무조건 네 바로 그거다 야포 네, 야생의 포효와 네 이제 카드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오설기 선수가 네. 킬각을 안 주는 거죠? 아 근데 난투를 아껴줬는데 하 그냥 이세라가 너무 아까웠으면 이세라를 올리고 난투를 써주는 게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예. 드루이드 역시 체력이 많아서 결국은 예, 여기서 이제 그런 맛이 아이스크림이 잡히게 됐을 경우에 예, 이세라가 조금 더 좋은 카드를 오래 뽑아주지 못하면 네, 약간 좀 위험해질 수도 있는 오설기 선수예요 그래서 일단은 유령기사를 그런 맛이 잡아주고 지시고대정령 한번 내서 드로우를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자, 같거든요 전쟁의 고대정령 한 장 남아있고 네 드로우를 한번 봐서 네 나이런 사냥꾼이야를 한번 꺼내서 꺼내보는 것도 예. 네 확률은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렇죠 일정 네, 지금 정도 이 정도까지 예. 상황이 왔으면요 네 한 장 드로우하는 게 두 장 드로우가 가능하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보지 합니다 지금 예, 장리창 선수 자 승부수 가나요? 여기서 아, 예 카드 줘. 그죠 예. 여기서 나이사. 여기서 나이사가 나온다면. 나이사가. 오. 자 나이사 나오지 않았고요. 일단... 근데 자 그러면은 정신 자극 낸 다음에 돌진으로 얘를 잡아주고 그런 것도 가능하고. 예. 기다리지 않는다. 그렇죠 예. 발톱의 드로이드를 돌진 폼으로 내서 아, 네, 수비하고 잡아놓고 예, 예, 그렇게 예. 오히려 다음 턴에 내가 안 죽고 내가 너를 잡겠다 자 고민하는 오설기 선수 아, 야, 힘들다 예. 네, 무기를 들고 예, 무기하고 이세라로 저 이제 예, 곰돌이는 제거를 할 수가 있는데 곰돌이 제거하고 네 발톱의 드로이드 이제 도발 상태의 발톱의 드로이드를 네 일단은 뭐 잡고 가야 되고요 손에 하수인이 없어서 난투 쓰는 거는 좀 힘들 것 같거든요 네 또 그 이외에 카드들이 사실 그 딜 넣기가 별로 그렇게 효율적인 카드들은 아니거든요 여기서 만약에 난투 썼는데 상대 하수인이 만약에 하나라도 살아나게 되면 그 다음 턴에 거의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가 될 수가 있어서 네 그리고 지금도 판단을 좀 급하게 하면서 이 장리차 선수에게 오설기 선수가 저는 끌려가고 있다고 네 저 봅니다 예, 어쩔 수 없었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다음 턴에 내가 끝나니까 예, 아까부터 저 손패에 잡고 있었던 두 카드가 자구냐포라는 거는 어느 정도 직감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킬각은 어차피 그냥 끝나니까 네,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한 건데 이미 좀 미래가 없는 게임으로 좀 가고 있는 오설기. 예, 지금은 그냥 바로 돌진과 함께 누더기 골렘 내는 게 예, 베스트일 것 같네요. 계속해서 킬각의 공포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네 오설기 선수. 아, 뭐라도 몰아낼 게 나와야 돼요. 자, 하수인을 낼 게 없습니다. 도박수를 아, 걸게. 예, 예. 도박수를 도박을 걸게. 난투를 사용해서 해결할 수가 지금 없는 상황. 불가능하죠. 예, 난투를 쓰고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자신의 하수인 하나 꺼낼 게 있고 그 하수인이 살아남고 내가 이제 방패를 채울 수 있는 상황이 돼야 한 번 버틸 수가 있는 건데. 지금은 예 꿈으로 올리고 죽음의 이빨 착용하고 치면은 필드는 예, 제거를 할 수가 있게 되지만 데미지를 입기 때문에 자금 야포에 끝나는 거는 똑같은 상황이죠. 자 오설기 선수 예, 이건데요. 알고 있으면서도 끝까지 풀지질하지 않는 이 멋진 모습. 별로 멋지진 않나요? 쿨하지 않은 멋진 모습. 아이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 뜻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오설기 선수 뭐 끝까지 이제 집념이 있는 아니요 난투를 쓰고 방금 전에 한번 살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런가요? 난투를 쓰고 만약에 수액 괴물이 남으면 그 꿈으로 이 돌진돼 있는 하수인을 올리고 무기로 치고 방어도를 올렸을 때 그러면은 체력이 15가 될 것 같은데 제가 계산했을 때는 네. 자 어쨌든 뭐 경기가 끝나면서 이제 오설기 선수에게는 어차피 자신을 이제 캐리해야 할 이세라 네 그런 맛이 아이스크림이 잡히면서 경기를 내줬고 이 장리창 선수가 결국은 상대적으로 경기를 이끌어 나가는 것이 아주 대단했다 예, 라는 생각이 들면서 첫 번째 세트를 장리창이 잡아냈습니다 네
칼리솔로 선수가 좀 아쉽게 패하면서 장리천 선수가 첫 번째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네, 일반적인 방밀 전수와는 다르게 좀 독특하게 난투를 두 장을 포함을 시킨 덱을 구성을 했었는데 그런 만큼 난투를 너무 아끼진 않았나라는 그 생각을 좀 해보고요. 사실 드루이드가 어떤 그 지난 시즌 1까지 어떤 위세에 비해서 사실 좀 주춤한 건 사실이지만 여러 프로 선수들은 뭐 국내 이제 솔시오 선수라든가 해외 뭐 코렌터 선수 같은 경우는 드루이드 약하지 않다. 또 이런 그 주장을 하면서 드루이드가 대회에서는 또 많은 활약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그런 만큼 이 장리청 선수의 드루이드가 승리를 거두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칼리솔로 선수에게 다음 덱을 여쭤봐야 되겠는데요. 선수 안 들릴 텐데 헤드셋 좀 벗으시고 다음 덱 선택해 주시죠. 네. 잠깐 지금 두 개 중에 하나가 고민돼가지고. 그 전에 지금 뭐 중국 쪽의 반응을 잠시 말씀드리면 20만이 넘었다고요? 네, 20만이 넘는 시청자가 이 하스스톤 한중 마스터즈를 함께 시청하고 계시답니다. 저희는 뭐 한 100만 명이 보지 않을까. 네. 중국어로 한번 인사드릴까요? 하시죠. 니하오. 네. 네, 앞으로도 많은 시청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덱을 고르셨나요? 7번 마법사 하겠습니다. 네. 7번 마법사를 선택하셨습니다. 네. 뭐 앞서서도 보셨지만 이 마법사 플레이가 또 나왔었고 그렇죠. 뭐 복제라든가 비밀 법사를 활용하는 모습이 나왔었는데 자, 과연 이 칼리솔로 선수의 마법사가 드루이드 상대로 그렇습니다. 어떤 그 경기를 펼칠지 기대가 됩니다. 참 하스스톤이 이렇게 메타가 빨리빨리 변한다는 게 느껴지는 게 한 달 전만 해도 시즌 1에서는 마법사도 보기 힘들었고 사제도 정말 보기 힘들었는데 이번 첫 번째 경기에서만 마법사가 두 번이나 나왔습니다. 네. 눈 뜨고 나면 이렇게 막 바뀌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 낙스라마스 저주의 영향이라고 봐야겠죠. 자, 그렇습니다. 칼리솔로 선수가 선전을 해서 꼭 1승을 가져가길 바라면서요. 자, 그러면 2세트 경기 바로 만나보도록 할까요? 경기를 보면서 저는 이 오솔길 선수가 좀 긴장을 많이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사실 마지막에 이 박태민 해설이 말했던 한 턴을 좀 견디면서 그렇죠. 그런 방법이 있었고 그러면서 만약에 알렉스트라자가 좀 나와주면 하지만 뭐 알렉스트라가 있는 덱은 아니었네요. 하지만 그래도 한 턴 정도는 조금 더 이제 머리를 쓰면 버틸 수가 있었는데 그렇죠. 그래도 뭐 어쩔 수 없었다라는 생각으로 그냥 지지를 좀 쳐버린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면 그걸 알았는데도 그냥 한 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지금 혹시 아까 그거 계산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아예 설마요. 네. 하스스톤 이미 좀 게이머로 활동하고 있는 좀 유명한 네임드 중에 한 명이 이제 필프리 선수가 있잖아요. 좀 생긴 게 닮은 것 같아요. 네. 좀 약간 비슷하네요. 동생 같은 느낌이에요. 필프리 선수의 동생. 근데 네, 좀 비슷하게 생긴 선수들이 많아요. 좀. 네, 아무튼 지금 그 칼리솔로 선수가 사용하고 있는 이 비밀 법사 덱은요. 아까 전에 그 중국 선수가 사용했던 덱과는 조금 다르게 용왕 거인도 들어 있고. 네. 뭐 이런 그 알렉스트라자, 라그나로스, 막 안토니다스 이런 것들도 들어 있는데 옛날처럼 막 얼리면서 그 후반 가는 게 아니라 비밀로 버텨주면서 후반 가는 이런 형태의 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도 원하는 타이밍에 아주 훌륭한 카드가 내 손패에 잡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쨌든 전판에 뭐랄까요 그 키카드들이 사실 드루이드의 키카드들이 많이 안 보여줬었단 말이죠. 뭐 전쟁의 고대 정령 같은 것들이 안 보여줬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좀 그런 것에 대한 대비도 미숙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장림성 선수가 요 전 경기에서는 초반 선패가 오히려 썩 좋지가 않았는데 예, 이번에는 급속 성장을 쓰기도 했고 또 바로 또 서리바람 소린이 또 손에 잡혀 있고 예, 그리고 또 손에는 예, 바로 숲의 수호자가 있어서 자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할까요? 예, 비밀이 요즘에는 뭐 기본적으로 뭐 다섯 장 여섯 장 뭐 이런 식으로 넣으면서 예, 그렇죠. 비밀 박사가 좀 유행을 하고 있는데 예, 이 오솔길 선수는 좀 많이 다릅니다. 안토니다스의 용암 거인의 예, 에테리얼 비전 수사 뭐 한 장 네. 아주 독특하게 좀 카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서린이 나가야 되는 이유가 다음 턴이 이제 4턴이 되고 4턴에 만약에 이제 물의 정령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을 때 숲의 수호자가 나가서 침묵을 걸던 EFL을 주던 간에 필드를 계속해서 법사에게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필드를 어느 정도 같이 가져가기 위해서는 서리바람 서린 판단을 했어야 될 것 맞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서리바람 서린이 든든하게 필드를 지켜주고 있는 네, 정리청 선수의 모습이고 예, 여기서 이제 숲의 수호자가 나가서 비밀이 걸리더라도 필드 장악력이 더 중요하다 예. 라고 지금 생각을 했죠. 예, 지금은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그 얼음방패 비밀이 걸렸는데 예, 좀 다소간의 드루이드 쪽으로 행운이 아닌가 예, 이런 생각이 살짝 듭니다. 예, 어떻게 생각하면 훨씬 더 까다로운 그 초중반의 드루 입장에서 까다로운 이런 그 비밀이 걸릴 수도 있었거든요. 네. 하지만 뭐 지금은 그것은 역시나 운이니까요. 그렇죠. 예, 증발시키기도 있었고 복제도 두 장 있었고 거울상도 있었는데 얼음방패가 로세이브가 나가면서 네, 어느 정도 이제 필드를 다음 턴 정도에는 내 것으로 좀 만들 생각을 지금 했네요. 앞서서는 좀 침착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로데브 타이밍이 굉장히 좋죠. 그러니까 지금 타이밍에 아, 좀 이제 비밀이 뭔지를 모르잖아요. 일단은 장리청 선수가 모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마법이나 이런 것들을 좀 써보고 싶은지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더 모르게 됐어요. 그렇죠. 일단 근데 하수인은 내기가 애매한 가장 큰 이유는 먼저 천벌을 썼을 때 마법 천하님은 그 다음에 그냥 5만화 때의 하수인을 바로 내면 되는데 이렇게 만약에 5만화의 하수인을 먼저 냈을 경우에 거울상이면 그렇죠. 또 굉장히 난감해지단 말이죠. 예, 그래서 지금 로데브가 나올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굉장히 과감하게 야 근데 약간은 그러니까 운도 좋았다 예,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고요. 화끈하게 가면서 상대방의 심리를 읽고 상대의 비밀을 어느 정도 좀 하지만 이렇게 뭐 예, 미치광이 과학자가 죽으면서 나오는 비밀을 예측하는 건 사실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렇죠. 하지만 달립니다, 장미청. 몇대 맞아주는 거 얼음방패 두장 들어갖고 용암거인이 예, 이제 게임을 지배할 수 있는 상황을 오설기 선수가 슬슬 이제 만들면서 경기를 정리해야 됩니다. 근데 뭔가를 내기가 약간 좀 예, 꺼림칙한 상황이 있고 저 기린토 마법사는 내면서 비밀 카드가 손에 잡혀 있어가지고 함께 내주는 게 최선인데 그런 의미에서는 왠지 살짝 내기 싫기도 하고 그렇죠. 이제 슬슬 이제 8턴이 오고 있고 필드에 카드 있으면 언제 어느 타이밍에 네 야포에 네. 예, 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필드를 이렇게 잡아놓는 것도 아주 좋은 판단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또 손에 용암거인 두 장이 있어서 이거를 좀 예측하기가 힘들어요. 이게 초창기 낙스라마스의 마법사의 이 전용 비밀 카드가 나왔을 때 가장 많이 쓰던 덱이 이 덱이었거든요. 천벌, 예, 이거는 마법 주문 차라니까 그냥 보자. 예, 이러고 던진 듯한 느낌도 있단 말이에요. 그 뒤에는 사실 용암거인을 거의 안 썼기 때문에 예. 예상을 하기 힘들어하는 거죠. 근데 괜히 체력을 깎아놨다가 용암거인이 두 장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이 얼방이 있기 때문에 피드를 확실하게 내줄 수가 있는 상황이 나옵니다. 그리고 네. 그리고 정말 얼음방패가 있는데 이렇게 추후로 이제 얼방이 손에 더 잡힌단 말이죠. 한 장이 더 잡히는 과정에서 용암거인 두 장이 뻥뻥하고 나가면 그걸로 뒤집어지긴 해요. 네, 약간 좀 어려운 운영이긴 하지만 과거와 현대의 네, 완벽한 그런 퓨전 네, 메이지 마법사를 들고 나와서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있고요. 네. 자, 대마법사 안토니다스가 나오긴 했는데 아직까지 활용할 만한 상황은 아닙니다. 네, 지금쯤이면 얼방인가 보다, 얼음방패인가 보다 네, 짱리청 선수가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저도... 예, 그냥 아예 어쩌죠? 변이를 쓰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어차피 변이가 후반으로 넘어갔을 때 뭐 그렇게까지 많이 필요하지도 않아서 복제 자 이제 하수인이 죽으면
두 장의 카드도 가지고 올 수 있으니까 참 원하는 카드를 복제하고 싶은 마음도 들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을 잘해야 돼요. 자군 자포가 손에 있는 경우에 다음 턴에 이제 거의 저 얼방을 깰 수가 있고 자신의 손에 추가적인 얼방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 턴에 휘둘러치기나 이런 것, 또 숲의 수호자의 데미지에 경기가 끝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생각을 굉장히 잘해야 되는 타이밍입니다. 네. 그래서 카드 한 장만 있어도 거기에 야수의 포효에 버프가 걸리면 네. 사실 이번 턴에도 두 장이 그 카드면 17 데미지가 네. 그러면서 또 바로 벗겨놓고 이제 방어막을 다음 턴에 끝내면 계속 이제 킬각의 그렇죠. 압박으로부터 자유를 찾을 수가 없잖아요. 아, 그렇죠. 나 이런 사냥꾼이야가 아 초강권이 나가는데 이제 네 이 장리천 선수의 이런 뭐 여러 가지 뭐 운전 요소도 괜찮은데 예. 그만큼 이제 상대를 압박하는 플레이도 좋다는 얘기겠죠? 예, 아주 침착하고 그 앞선 그 두 선수의 속공 플레이와는 예, 이번 경기는 한국 선수고 중국 선수고 모두 이제 다르게 플레이 해주고 있네요. 네, 이렇게 해서 손태로 물 정령이 두 장이 들어오고요. 특히 한 장은 이제 얼음방패인 거를 좀 느낌으로 어느 정도는 예, 알 수 있죠. 거의 뭐 알 수 있는 상황이라서 이미 뭐 주문도 썼고 활세윈도 냈고 본체도 쳐봤고 예. 그러면은 증발도 아니고 아 이제 확실하게 이건 얼방이다. 그렇죠. 이거 알 수 있죠. 알 수 있습니다. 예, 예, 아까 전에 그 또 이제 이 천벌을 사용했을 때 그 이제 다른 그 비밀이 아니라는 걸 또 확실히 알았어요. 그렇죠. 자, 이러면 예, 앞서서도 좀 난처 아끼다가 네. 아끼면 뭐 합니까? 예, 뭐든지 이게 과하게 아끼다가 이 좋은 카드들 어디 가서 예 자랑할 만한 카드들 많은데 이 자랑할 만한 카드 한 장 못 쓰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진짜 무섭겠죠 지금 상대하는 오히려 입장에서 오설기 선수가 말이죠. 예, 기린토 마법사 증발시키기 올리면은 만화 3으로 예 만화 이제 6을 이제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데 그리고 5 만화 남는 걸로 용왕거에는 그냥 올리면 예. 아 그럼 나 이런 사냥꾼 요정 경기에서 나 이런 사냥꾼을 못 봤단 말이죠. 아, 비밀 걸고. 오, 그래도 물의 정령이 다행히 나갔네요. 네, 한 턴을 네, 그래도 견딜 수 있으니까. 네. 네, 이제 오솔기 선수가 바라는 건 네, 총 두 턴을 더 이걸로 버텨주고 그런 다음에 비밀 카드 다시 한번 얼음 방패를 꺼내들면서 네 경기를 지배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내보고 이제는 증발시키기를 그쵸 의심해 보죠 이 타이밍에. 어, 참 이 증발시키기로 적을 잡으면 얼마나 아깝습니까. 네. 그걸 짱리청 선수는 분명히 의식하고 친 거예요 지금. 15 데미지를 줄 수는 있나 11 데미지를 줄 수는 있는데 피드를 정리하는 게 더 낫긴 하거든요. 네 급할 게 별로 없어 보이는데요. 네 상대적으로 말이죠. 결국 불기둥이 약간 조금 걱정되긴 해요. 네 변수를 만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불기둥이라는 카드를 보통 한 장 정도는 비밀버스라도 넣기 때문에 그렇죠. 두 장까지는 안 넣어도 한 장은 들어가거든요. 이미 어느 정도 지금 카드가 거의 이제 절반 가까이는 뽑은 상태이기 때문에 충분히 나올 수가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얼방이란 거는 100% 알고 있는데 네, 그렇게 되면은 최대한 빨리 딜을 넣어서 얼방을 빨리 뽑자 네, 라는 생각을 네, 할 수가 있고 그렇게 지금 현재 플랜을 해줬고요. 네, 이 또 용왕거인 두 장을 0코스트로 내면서 성난 태양 파스면 카드도 딱 한 장 넣어놨었는데 용왕거인 두 장 내고 그러면... 아, 이거 필드도 확실히 한 번에 네, 깔끔하게 다 정리가 그럼요, 지금 됩니다. 톡치고 불기둥 예. 그렇죠. 네, 불기둥 쓰고 네, 턱도 쳐주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화염정렬로 한 대 쳐주고 네. 아주 괜찮아요. 예, 필드 다 잡았어요. 물론 나이런 사냥꾼이가 있긴 하지만 한 장. 그래서 이제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얼음 방패가 있는 경우에는 이게 한 방에 뒤집어지는 경우도 나오긴 나온다는 거예요. 오솔길 선수 결국 그렸던 그림이 네. 어려운 운영이 되더라도 요한거인으로 경기를 정리하는 덱이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나이런 사냥꾼이야 나가고 자연의 군대를 써서 일단은 딜을 넣는 게 제가 봤을 땐 베스트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네. 얼음방패를 빼놓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나이런 사냥꾼이야로 요한거인을 하나 잡고 자연의 군대가 나가서 아 그것도 이제 1만화가 모자라가지고 네. 3, 6, 9죠. 그렇습니다. 아, 이게 좀 애매하네요. 네, 굉장히 이제 고민이 좀 많이 되는 상황이죠. 네, 네. 그래서 지금 이럴 때는 그냥 본체를 때려서 비밀을 벗겨놓는 게 얼방을 깨버린다. 네, 네 다음 턴에 그리고
깨야 됩니다. 체력이 1 남게 한 다음에 네. 변신으로 끝내겠다. 변신 지금 뭐 혹은 뭐 이제 뭐 여러 가지 것들로. 네, 지금 얼음방패를 깨는 그 플레이를 안 하고 여기서 키린토 마법사를 하나를 죽이게 되면 어떻게 생각하면 죽도밥도 안 돼. 왜냐면 두 턴을 더 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예, 네, 여기서 이렇게 해놓고 봐야 됩니다, 미래를. 자, 이러고. 예, 짱리청 선수는 이게 최선이었고요. 이러고 얼방이 들어오면. 오, 소리! 얼마! 아, 대박! 어, 소름이! 이야! 오, 이러고! 와! 이러고 얼음방패가 들어오면. 오 마이 갓. 얼방에 아니면 불덩이 장렬이었거든요. 네. 네, 불덩이 장렬은 없는 덱이고. 근데 얼방에 거기다가 변이까지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진짜 피드를 확실하게 또 잡을 수가 있고. 어떻게 하냐? 자, 네, 아니면 뭐 알렉스트라자가 나오는 것도. 그런 다음에 네, 화염관장 잡고 네. 때리면 다음 달에 킬각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알렉스트라자가 나와도 버틸 수 있는 거였는데 얼방이 최선입니다 지금. 얼방이 짱이죠. 짱이었어요. 아 이건 경기 뒤집어진 거죠 거의. 중국의 현재 왠지 아까 18만 명이었죠. 아, 하지만 20만 명 넘었습니다. 끝났습니다. 20만 명이 지금 땅을 치면서 책상을 부실 듯이. 우와, 설계. 야 이게 법사의 플레이거든요 이게. 어? 박수가 절로 나오는 플레이지 않습니까? 이거 진짜 준비가 만들어낸 승리입니다. 네, 오석희 선수의 예, 슈퍼, 야, 너무 판타스틱한 예, 승리를 1대1을 만들면서 네, 이 세트를 예, 마무리했습니다. 네, 경기 정말 치열합니다. 칼리솔로 선수가 1승 거둬가면서 1대1 지금 동점 상황이 됐습니다. 네, 너무나도 극적인 승리를 거두었죠. 네. 체력이 1 남은 상태에서 사실 이 얼음방패가 다시 나오지 않았다면은 사실상 승부는 이제 장리청 선수가 가져갈 수도 있었던 네. 그런 위험한 순간에 이런 걸 이제 갖들어오라고 그렇죠. 현장에 계신 많은 팬분들이 환호성을 외쳤습니다. 자, 거기서 그게 나올 줄이야. 네. 사실 많은 분들이 드루이드의 승을 예상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사실 거기다가 참 그 대구성도 그 비밀 법사이면서 얼음방패를 두 개를 활용했다라는 것도 이번 경기에서는 굉장한 또 결과적으로 이득을 보는 그런 덱 구성이었습니다. 네, 중국 선수도 지금 덱을 고르고 있을 텐데요. 중국에서 거의 23만 명에 달하는 시청자가 함께 보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도 기세 이제 늘릴 수 없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응원해 주시죠. 우리 칼리솔로 선수에게. 네. 자,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3세트도 만나보도록 해야겠는데요. 3세트는 저희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서 경기의 이제 하이라이트인데요. 네, 첫 번째 경기였죠. 드루이드 대 전사의 네, 경기입니다. 그렇죠. 이제 초반 손패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뭐 오석희 선수 같은 경우도 초반 손패는 만족스러웠었거든요. 좋았죠. 좋았죠. 예. 네. 참 이름이 예뻐요. 오석희 96년 MBC 중요. 예, 칼리솔로라는 아이디. 네. 네. 실제예요. 실제. 갑자기 막 노래를 막 부르실 것 같은 느낌까지 네. 드는데 노래까지는 안 부를게요. 네. 이제 그런 아이디 자체도 영어로 본인의 이름을 이제 만들려고 했다가 실패를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자기 아이디에다가 솔로 넣으니까 아직 솔로라 하더라고요. 네, 네. 아이디 이름 따라가거든요. 그럼요, 조심해야 돼요. 네, 굉장히 네. 조심해야 됩니다. 어쨌든 아, 이 장면. 그러니까 여기서 약간 좀 세나리우스가 안 나왔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었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런데 세나리우스의 좀 카드를 좀 굉장히 많이 소모를 하면서 소모하게끔 아주 잘 적절한 타이밍에 잘 나가줬습니다.
네, 현재 저녁 시간에 하니까 이 중국 실전분들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나라가 언젠가 이기는 날이 오길. 이게 가능하겠죠? 충분하죠. 예, 최근에 뭐 어쨌든 이제 제가 예선도 나가봤는데 이번 시즌에 나온 한국 선수들의 뭔가 그 열정이나 이런 것들이 점점 더 세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또 발전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이제 오설기 선수도 그렇고 앞서서 레니아오 선수가 특히 아주 또 멋진 모습 보여주면서 네. 중국을 꺾지 않았습니까? 야, 근데 그래도 이제 무대가 주는 압박감 그리고 아 여기서는 내가 꼭 이기고 싶다라는 이런 게 참 있긴 있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한 게 레니아오 선수가 굉장히 대범하고 뭐 질 때도 흔들흔들 이런 줄 알았더니 2대2 상황 몰렸을 때 보니까 긴장도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럼요. 이 오석규 선수도 화장실 가면서 경기 직전에 만났었는데 네. 긴장을 아주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 마법사를 꺼내들면서 이제 좀 정신을 차린 모습이고요. 아주 끝내주게 멋진 야, 저건 박수가 절로 나오는 경기였습니다. 예, 예. 그리고 뭐 지금이 어떻게 보면 1경기보다 드루이드가 선패가 훨씬 좋았는데 네. 아, 이런 경기를 보고 싶었던 거죠. 참 비밀법사 저도 좀 연습해보고 그랬지만 정말 운영이 어렵거든요. 더군다나 드루이드의 덱 자체가 완전히 좀 도발 위주의 그런 램프 형태라기보다는 이제 중간중간에 설인이나 뭐 로데브 그리고 유령기사 같은 카드들이 있기 때문에 필드도 어느 정도 장악해 나가는 형태의 약간 공격적인 그런 덱 구성이어서 비밀법사에도 충분히 좀 할 만한 네. 덱 구성이었는데 네, 아, 그래도 너무 좀 이렇게 카드가 잘 들어와줬어요. 그렇죠. 얼음방패로 오석기 선수의 생각이 주요했던 게 두 턴만 버티면 길이 열린다. 예. 근데 두 턴을 버텼고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세 턴째에 다시 한번 얼음방패를 꺼내들었고 여기서부터 그림이 그쵸. 솔솔 역전의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예, 0포인트로 용왕거인 두 개 나가고 예, 그리고 이제 불기둥해가지고 필드 딱 정리하고 야 여기서 자연의 군대를 본체를 파바방 쳐가지고 얼방을 깬 판단도 진짜 좋은 거였단 말이죠 사실은. 그런데 야 여기서 얼방이 바라고 바라고 또 바라면요 나옵니다. 네. 네. 아 그리고 이제 네. 그때쯤 들어 있는 거지. 손패가 또 얼마 안 남았을 테니까. 그러면 이거 네. 완벽하게 운이라기보다는 그럼요. 네. 나올 때가 되긴 됐었어요. 여기서 이제 23만 병의 중국 동시 시청자분들이 잠시 네. 네, 아주 그 오석기 선수가 법사를 또 이제 즐겨 한다라고도 보내줬는데 이 이채마 김건중 선수가 뭔가 좀 긴장을 할 만한 이 마법사 여자가 좀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김건중 선수는 이 시대 최고의 마법사고 마법사 좋아한다고 말은 하면서 실제 마법사 잘 안 해요. 실제로 우리가 승률도 별로 안 좋더라고요. 네, 그렇죠. 뭐 최고의 실력을 가졌다라는 거 우리 모두 알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또 새로운 스타가 될 수 있는 네, 칼리솔로 오설기 선수의 멋진 경기 보니까 네, 바로 세 번째 세트가 궁금한데요. 자, 바로 1대1 상황에서 세 번째 세트 어떤 선수가 이길지 지금부터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제이라! 그 상대는 아, 참 매력적인 마법사를 몰라. 보니까 참 이 하스스톤하면서 마법사 하고 싶다는 생각이 이렇게까지 강하게 드는 게 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 카드와 조합을 아주 좀 대단하게 해내면서 경기를 네. 이끌어냈네요. 네, RPG의 꽃은 뭐 마법사죠. 네. 아 어쨌건 뭐 실제로도 저도 동문서답이었나요? 네. 아닙니다. 낙스라마스 이제 복제 카드가 나오고 난 뒤에 마법사를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이게 레더를 하다 보면 사실 사냥꾼이 제일 많고 또 이게 뭐 드루이드 상대로도 꼭 좋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많이 돌려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손이 안 가거든요. 네, 그래도, 확실히 이런 대회에서는 네. 괜찮네요. 어쨌건 뭐 일단 뭐 1-2만화 이런 하수인 그 카드가 부족하다 보니까 한 대 얻어맞게 됐지만 오설규 선수 동전 내고 예, 키린토 나간 다음에 거울상 예, 따다닥 좋긴 좋아요 지금. 네, 그런 것도 있고 하지만 또 이제 1대1로 교환이 돼서 불기둥까지 어떻게든 상황을 잘 가면서 필드를 잡아야 되거든요. 네, 네. 그리고 용암거인이나 네, 성란태한 파수병이 나중에 콤보로 사용될 수도 있고요. 자 일단은 그냥 교환 거울상으로 필드 카드를 깔겠다. 그렇죠. 네, 예. 생각으로 갔네요. 예, 그리고 어쨌거나 비밀 올라가주면 상대가 느끼는 부담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나마 이제 상대적으로 위닝 흑마가 좀 적죠 그런 게. 예. 예, 그래서 이제 좀 위닝 흑마를 한 거긴 한데
말씀하신 대로 아, 예. 네, 여기 그래도 거울상을 좀 생각도 해봐야 되는데요. 예, 예, 예. 오솔기 선수 입장에서 그렇죠. 예. 무너진 태양 성적자 나오면 뭐 그나마 지금 꼭 나쁜 건 아니고요. 그럼요. 네. 어차피 버티기입니다. 그대 예, 한 8턴, 9턴까지만 가면 오솔길 선수가 그렇죠. 예, 경기를 이겨낼 수 있는 거고 하지만 예, 네. 예, 장리철 선수는 달리는 거고요. 네로비안 알 같은 거 나왔으면 오솔길 선수는 알 깰 수 있는 예, 방도도 별거 없었기 때문에 예, 지금 이게 낫고요. 전략 자체가 네. 용암거인이 하드캐리 하는 그림을 장리철 선수가 알고 있어서 상대의 체력관리를 정말 잘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미 알고 있고 근데 전턴에 이게 성난태양 파수병이 안 나오지 않았었나요? 네. 안 나왔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파수병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네, 안 나왔었고 네루비안을 내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 생각을 하거든요. 네루비안을 솔직히 법사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 자, 하지만 지금은 그렇게 판단을 내리진 않았고 현재 네. 그래도 카드가 한 장씩 계속 깔려 있으면서 네. 계속해서 상대방의 체력을 압박을 해 나갑니다. 네, 어쨌건 뭐 체력은 더 떨어질 게 뻔하고 이제 용암거인은 좀 더 쉽게 나갈 수가 있게 되면서 얼음방패, 든든한 얼음방패가 또 손에 잡혔어요. 그러니까 이게 6턴인데 이제 다음 턴 6턴이고 7턴 되기 전에 최대한 딜을 많이 넣던지 아니면은 하수인을 어느 정도 유지를 해가면서 불기둥이 나오기 전까지는 예, 그냥 한 3개에서 4개 정도로 유지를 하는 게 괜찮거든요. 그런데 워낙에 오석기 선수가 잘 버텨줬기 때문에 지금 좀 생각보다는 자신이 원하는 좀 하수인들을 많이 까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체력을 많이 달게 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용암거인 한 장이 잡히는 게 중요하겠죠. 네, 한 장 더 잡혀서 네, 용암거인 성난태양 파수병을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을 좀 만드는 것도 좋고 자, 여기서 이제 딜이 4 오. 9까지 아르거스가 나가게 되면은 예, 불기둥으로 예. 내 방패를 아르거스. 네, 다음 턴에 이제 얼음 방패 벗길 생각을 하는 거니까요. 어차피 계산을 해서 다음 턴에 방패 벗기고 그 다음 턴에 끝내는 계산을 자주 잘해야 됩니다. 아, 이렇게 되면 한 턴을 또 지수가 있죠. 그리고 불기둥 두 장. 네. 오솔길 되게 매력 있는데요? 아 빠지겠어요! 흠뻑 빠지겠습니다! 거흑이야? 거흑! 막 거의 능마 상대하는 뭐 이런 기분 들 것 같아요 지금 예. 아 오솔길 선수 예쁜 이름만큼 예. 야 이렇게 좀 특이하게 하는 선수가 참 네. 매력은 있어요 그쵸 하기 어려워서 그러지 여기서 차라리 손에 아니 진짜 말은 안 되지만 손에 여기서 영혼의 불꽃 그리고 파멸의 수호병 이렇게만 딱 있었으면은 얼방을 벗길 수는 있어요. 야, 근데 너무 그것도 네. 사실 조건부고. 네, 저 네루비안이 나와주는 것도 좋거든요 지금 불기둥 각. 네? 자, 그냥 알이 있을 때는 광역 쓰면은 네루비안이 나오기 때문에 좀 싫은 게 있잖아요. 근데 광역 쓰기 전에 제가 나와주면 좋죠 그건. 자, 그리고 파멸의 수호병으로 이번 턴에 얼음 방패를 벗기진 못했지만 거의 근접한 상황을 만듭니다. 와. 다음 턴에는 얼반이 깨지는데 그렇죠 여전히 계속 위기긴 위기예요 특히 영혼의 불꽃 아직 안 나왔죠 네 안 나왔고 네. 이러면 그냥 끝날 수도 있거든요 지금 파멸의 소병을 잡을 수가 없죠 그게 문제입니다 긴장되는 승부 어차피 달리기를 선택을 한 네, 장리청 선수. 네, 일단 뭐 얼방을 깨놔야죠. 네, 얼방 깨놓고 아, 이번에는 얼방이 또 나온다고 해도 그러니까 불기둥이 한 장 더 있어서 어쨌든 여기서 아, 얼방 한 장 더 나왔어요. 얼방 또 네. 나왔어요. 자, 얼방 선택을 해야 되는데 네, 버티긴 버텨주는데 그러니까 영혼의 불꽃이 무서운 거거든요, 지금? 그렇죠. 이 한 장만 나오면 그냥 게임 터지는 거잖아요. 근데 승부수를 걸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서 이기기 위해서 이기려고 생각을 한다면 어쨌든 영혼의 불꽃 쓰고 뭐 이러다 보면은 지수가 있는 상황이 더 확률이 높아져서 네. 그냥 불기둥 때린 다음에 그렇죠 그냥, 불기둥 그냥 써버리고 예. 이거는 도박을 사실 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 얼방 올라가고 얼방 또 깨지면 그러니까요 네 답이 없어요 이거는 불기둥으로 쓰고 다음 턴에 영혼의 불꽃이나 뭐 돌진화 주인이 안 나오게 바라는 그렇죠. 게 그렇죠 간절히 두 턴 모아 빌고 또 빌면 그러고, 혹시에 모르는 겁니다 그러고 얼방 나오면 또 두 턴 버는 거니까 뭐 한 턴 버는 거지만 그렇죠 얼방 이미 이제 손에 있으니까 네. 그 다음 턴에 쓰고
뭐 이제 용왕거인이나 이런 것들이 나와줘서 아 라그도 네. 있잖아요. 그리고 라그나로스도 있고 그렇죠. 이 판단이 어쨌든 맞아요. 네. 네. 리루이가 자 없고요. 여기서 판매의 수호병이 또 나오진 않겠죠. 영혼의 불꽃 나올 타이밍이 영혼의 불꽃이 나올 거긴 해요. 각도로 될까? 여기서 까! 아, 네 나올 만한 타이밍이 했습니다. 아 어린 방패를 걸컬 어차피 똑같긴 했지만 네, 아, 그래도 마지막 승부수 던진 건데 나올 네. 때가 되긴 했지만 그래도 승부수를 오션을 던졌는데 하필은 영어에 보고 바로 나와죠. 그러니까 드로우를 보고 나온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네. 저런 갓드로우가 순수 갓드로우가 아니라 사실상 나올 만한 타이밍에 나오는 거다라는 걸 또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끌려다니면서 예, 역전의 희망을 가져갔었는데 결국 예, 장미아차 선수가 이기면서 2-1로 경기 앞서 나갑니다. 네, 하스스톤 한중 마스터즈 시즌2 정말 경기 팽팽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장희천 선수가 또 1승을 거둬가면서 2-1 스코어 됐습니다. 오늘 경기는 아주 그 일방적인 3-0 승부가 시즌1에서는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 그렇죠. 네, 이번 대회에서는 좀 박빙의 승부가 펼쳐지고 있고요. 방금 경기는 칼리솔로 오솔길 선수 못지않은 장희천 네. 선수의 갓드로우 이 사실 얼음 방패를 들고 있었지만 네. 쓸 수 없었던 판단은 고민은 돼요. 그러니까 이게 쓰면 어차피 하수인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영원 불꽃을 염려를 염두를 해야 되는데 보통 이런 경우는 그냥 없다고 생각하고 플레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없다고 생각했던 게 드로우가 된 거죠. 그렇습니다. 네. 또 하나의 명장면을 탄생시켰는데 조금 이제 마음이 쓰라릴 것 같은데 이제 칼리솔로 선수에게 다음 덱 물어봐야겠습니다. 네. 칼리솔로 선수 네 다음 덱 고르셔야 되는데요. 선택하셨나요? 네 2번 사냥꾼 하겠습니다. 네 뭐라고요? 2번 사냥꾼이요. 네 2번 사냥꾼 덱 고르셨습니다. 네. 어쨌든 그 방금 전에 이 장희청 선수의 직업 선택도 예상하기에는 뭐 무난하게 양꾼을 선택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했었는데 네. 예, 위니 흑마덱을 선택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은 현재 메타의 사냥꾼과 위니 흑마덱 어떤 게 조금 더 강할까요? 근데 사냥꾼도 어떤 사냥꾼이나 다르겠지만 이게 뭐 보통 살짝... 운영을 통한 야수냥꾼의 선택일지 아니면 네. 폭발의 덫이라든가 뭐 비밀을 활용하는 양꾼일 경우에는 네. 충분히 위디닥 상대로도 큰 힘을 발휘할 수가 있죠. 아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한국 선수가 또 승리를 거둬서 2-1 스코어가 되면 또 5세트까지 가는 접전이 펼쳐지거든요. 장희철 선수와 칼리솔로 선수의 세 번째 경기 끝이 났고요. 이제 4세트 한번 같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세트 과연 이 한국 선수와 우리나라 선수와 중국 선수가 각각 한 명씩 올라갈지 네. 오솔길 선수의 반격이 시작될지 아 정말 이제 궁금해지는 상황까지 왔네요. 일단은 그러니까 사냥꾼 자체가 위닝마 상대로 뭐 꼭 좋다고는 할 수가 없어요. 예, 이제 뭐 덫을 쓰냐 안 쓰냐에 따라서 많이 갈리고 덫을 만약에 안 쓰는 이제 야수냥꾼 같은 경우는 솔직히 위니 응마가 패가 잡히게 됐을 때 또 굉장히 골치 아프거든요. 근데 일단은 오솔길 선수의 이 사냥꾼 같은 경우는 덫을 쓰죠. 그리고 네. 가장 필요한 이제 폭발의 덫이 두 장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게 위니 흑마 상대로 할 만한 덱입니다. 그렇죠. 예, 폭발의 덫도 좋고 개들을 풀어라도 좋고 개들을 풀어라 지금 손에 잡힌 건 좋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장궁은 좀 잡고 가는 건 어땠을까 싶은 생각도 들긴 들었습니다만 폭덕과 저 개풀 이런 걸 잡으려고 다 이렇게 멀리 건이라죠. 다 이제 카드 교체를 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또 위기 상황이 올 때 말씀하신 대로 이제 풀어낼 만한 개들을 풀어라. 예, 뭐 카드를 좀 수비적으로 뭐 상황에 따라서는 사용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렇죠. 징표도 딱 있고. 예.
그래도 게드르프라는 진짜 위급 상황. 네. 정말 이제 이거 아, 이, 지금 말씀해야 죽겠다. 예, 진짜 위급 상황이 아니면 예, 좀 아껴두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냥꾼 같은 경우는 좀 참을 줄 알아야 됩니다. 체력이 15까지 달아도 솔직히 저는 15까지 달아도 참을 때는 참아요. 한 번에 드롤을 해서 피드를 잡아놓으면 그 위닝마 같은 경우는 광역기가 없기 때문에 네. 그 상태에서 이제 피드 정리를 못한단 말이죠. 예, 짱리청 선수는 할 수 있는 판단이 좀 여러 가지였기 때문에 고민을 했던 것 같은데 일단 그 네루비안 알을 내는 선택. 예, 지금 뭐 이 가혹한 하사간도 손에 쥐고 있고 하니까 예, 볼뱀이 좋아요. 네, 가혹한 하사간 콤보를 위해서 그쵸. 동전까지 아껴놨었는데 네, 그것을 어느 정도 방지하는 오솔길 선수네요. 그렇죠. 부엉이, 그러니까 올빼미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는 좀 이제 전사전에서 많이 좀 활용하기 괜찮은 카드인데 이렇게 위닝마 상대로도 좀 쏠쏠하게 쓰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피드를 장악하면서 그렇죠. 에드르프라도 약간은 좀 이제 앞으로 의식할 타이밍이 오고 있습니다. 아, 올빼미. 예. 단순 안 맞는다는 거죠? 개풀. 예, 네, 그래도 타이밍이 아닌가. 예, 이거를 참아야 되는가. 이게 만약에 그물거미가 있었으면 여기서 바로 레오크가 나오고 레오크가 나오게 되면은 예, 이제 필드에서 뭐 좀 필드를 정리해 줄 수가 있었을 텐데 이거는 좀 장기천 선수가 굉장히 잘해준 것 같아요. 예, 침묵 걸어주고 바로 좀 욕심 안 부리고 그물거미 잡아주는 판단. 근데 어쨌든 4턴이면은 사냥개 조련사가 나올 수가 있어서 잡는 판단이 맞긴 했습니다. 네. 결국 그 얼굴 표정만 봐도 저희가 이제 장리찬 선수의 얼굴을 보지 못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표정을 읽을 수는 없지만 오솔길 선수는 뭔가 좀 불안해 보여요. 그 상대가 네. 내가 원하는 수대로 끌려오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솔길 선수 아까 그 역전승할 때 그 마법사 두 번째 얼음방패 나왔을 때도 이 표정 똑같긴 했습니다. 아 그랬나요? 네, 굉장히 포커페이스예요 이 선수. 아 징표 두 개. 자, 여기서는 솔직히 게드르프라라 쓰고 싶습니다. 그렇죠. 네. 이 정도면 왜냐하면 데미지가 너무 많이 맞았어요. 지금 11 데미지가 바로 들어오잖아요. 그럼 체력이 10이 났기 때문에 제가 말했던 마지노선 15였어요. 15를 넘어갑니다. 그러면 약간 좀 불안해져요. 그래서 지금 한번 정리해주는 게 제가 봤을 때는 맞지 않나? 하지만 한 턴 더. 해피름은 적에 맞네요. 또 치명적인 사격도. 그렇죠. 차라리 강포한 늑대 우두머리. 그쵸. 예, 그쪽으로 들어가는 것이 가장 좀 원했던 그림이었을 것 같은데 네, 한 턴 더 바라보면서 네. 굶주린 대머리 수리까지 하다못해 그 무너진 태양 성직자가 좀 맞든지. 오! 말도 안 돼! 예, 정말 대단한데요? 와, 이거 하스스톤 선수를 보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던지는 대로 그냥 이건 아, 결국은 게드르프로라로 정리를 안 한 판단이 결국 이렇게 됐네요. 네, 완전... 제가 말했던 마지노선이 15였는데 네. 10이었잖아요. 썼어야 됐거든요. 자, 이럴 아우 얘라도 좀 예. 네, 미샤가 그럼... 미샤가 좀 나아졌으면은 예. 아 이렇게 그리고 네, 이 장리세 선수의 운도 운이고 이 과감함에 네. 이 오솔길 선수가 원하는 운영이 아예 나오지 못했고 게드르프로라를 네. 또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이 딜은 맞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개프로 맞자 이래서 아끼면 어떻게 됩니까? 정리는 정리 되죠. 자 이렇게 한 장하고 또 한 장을 화면에 수유병에 쓰고요. 자 바꿔주면 정리는 됩니다. 되죠. 예. 하지만 이게 2D가 자체가 남아서 이 선수는 아 이거 역할을 거 이것도 바로 한 장 썼는데 또 나온다면 설마 이거 하스스톤이만 아, 그럼요, 나오거든요. 그럼요. 예, 오솔길 선수도 지지 치려고 딱 하다 보니까 예. 어 여기서 만약에 폭덧이 나와주면 폭발의 덫 한 턴 더 버틸 수 있거든요. 아, 나오지 않았네요. 네. 야, 이 시즌2 한쪽 마스터즈 오늘 첫 번째 날이었는데 네. 한 명 한 명씩 사이좋게 올라가는 모습. 하지만 네, 우리는 또 시작할 때 우리나라 선수들이 좀 더 잘하는 모습을 기대했잖아요. 네. 네, 그런데 이 경기가 역시 쉽지 않네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게 좀 덫이 잡혀줘야 되는데 덫이 안 잡혀졌고 그렇죠. 말씀드렸던 뭔가 그 뭐 대머리 독수리 수리나 이런 것들과 함께 게드르프라를 쓰기 위해서 아꼈었는데 네. 너무 아꼈어요. 네, 폭발의 덫을 잡기 위해서 초반 카드를 전부 교체하는 네, 이런 판단까지 했는데 아 그렇게 턴이 진행되는 동안 어떻게 이게 안 나옵니까? 네, 하지만 오늘 일이 뭐 하스스톤 게이머 인생의 끝이 아니고 네 오늘 뭐 여러 가지 수를 내다봤지만 그것이 결과론적으로 좀 좋지 않게 작용을 하면서 결국은 장리창 선수가 이기고 오늘은 대한민국 한 명 그리고 중국 선수 한 명이 올라가면서 경기가 마무리됐습니다.
하스스톤 한중 마스터즈 시즌2 16강 D조 경기 장리천 선수가 승리하면서 8강 진출의 두 번째 주인공이 됐습니다. 네, 네. 칼리솔로 오솔기 선수는 상당히 좀 안타까운 상황이었는데요. 네. 아, 분명히 그 흑마 위니덱 상대로의 덱 선택은 괜찮았습니다. 무엇보다 이 덱에는 폭발의 덫이라든가 빙결 덫 포함해서 이 비밀들이 덫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첫 손패부터 좀 위니덱 상대로는 그렇게 좋다라고 평가하기인데 뭐 사냥꾼의 징표, 네. 사바나 사자도 들고 시작하고 네. 예. 아 이게 참 꼬였다고 좀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아, 칼리솔로 선수가 많은 무대 경험도 없고 해서 조금 긴장한 편이 없지 않았나 네. 싶기도 하고요. 좀 뭐, 아쉽지만 상당히 좀 그래도 네. 참, 그 어떤 그 장리청 선수의 패기라고 할까요? 그러니까요. 네, 이 파멸의 수호병과 영혼의 불꽃 그 두 장을 들고 있는데 냈는데 네. 그게 그냥 살아있는 아 정말 그 팩이죠. 네, 네, 중국에서 거의 23만 명이 되는 시청자들이 지금 다 들고 일어나서 기뻐하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기서 끝이 아니죠. 저희 16강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경기도 다 남아 있으니까요. 끝까지 기대해 주시면서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16강 첫 경기 개막전이었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어떠셨나요? 네, 무엇보다도 어쨌든 그 일방적인 승리는 없었다. 그렇습니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런 어떤 구도 자체가 사실 지난 시즌 1에서는 16강, 8강까지는 계속 한국의 강세였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점에 비추어봤을 때 많은 어떤 그 선수들이 새로운 어떤 얼굴들이 등장을 하면서 네. 이번 한중 마스터즈는 이런 승부가 오늘 첫 개막전의 승부가 8강, 4강까지도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네, 앞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승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의 경기 결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 1경기에서는 레니아워 선수가 이제 전사 사냥꾼 흑마로 3승을 거두면서 8강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네. 뭐 오늘 그 결과를 보시면 어쨌든 다양한 직업들이 좀 등장을 했었고 성기사라든가 특히 이제 마법사가 이번 그 시즌 2에서 네. 비밀법사가 상당히 좀 위력을 떨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룹 D 볼까요? 자, 그룹 D에서는 오솔기 선수가 아쉽게도 떨어졌습니다만 장리천 선수가 좋은 모습 보이면서 8강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네, 역시 그 흑마 위니덱은 죽지 않는군요. 네. 여기서 그럼 인상 깊었던 게 레니아워 선수의 흑마 위니덱을 카운터 치는 모습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자, 이제 내일 경기입니다. 많은 분들 익숙한 이름 있죠. 정구이 선수가 내일 출전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시즌 1 우승자이면서 디펜딩 챔피언인 정보이 선수 어떻게 보면 이 16강에서 네네. 예, 이명선 선수가 이변을 일으킨다면 이 한국 팬들은 엄청난 그 환호를 하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생각이 들거든요. 바로 그렇습니다. 내일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정형수 마산 선수는 뭐 트위치 대통령으로도 많은 팬분들께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네. 네. 마산 선수의 경기도 절대 놓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스스톤 한중 마스터즈 시즌2 개막전 경기 함께 하셨는데 어때요? 여러분 즐거우셨나요? 아, 네. 현장 분위기도 좋고 이렇게 솔직히 그렇게 많은 분이 오시진 않았습니다. 카드팩을 네. 안 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니, 뭐 이게 네. 사실 그 평일이기도 하고 네. 점점 이제 열기가 뜨거워지면서 그러면 이제 뭐 8강부터 네. 본격 이벤트가 또 시작이 되니까 네, 현장에 많은 분들이 지난 시즌과 더불어서 함께 하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오늘 현장에 오신 분들도 이미 많은 이벤트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의리로 오셨으니까 많이들 상품들 다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내일 경기도 오실 거죠? 네, 아 좋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개막전부터 정말 치열하고 뜨거운 경기들 함께 만나봤는데요. 이제 시즌2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내일은 또 중국의 우승자였던 정보이 선수도 나오고 트위치 대통령이라고 불리는 마산 선수도 출전을 하게 됩니다. 내일 경기 정말 크게 기대해보면서 저희는 내일 다시 16강 두 번째 경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